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야요와 나나리를 분열시킬 8개군의 검은 야요가 서리안에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8개군은 어린 나나리를 참혹하게 처치하고 야요의 검을 남겨두었다. 시체로 발견된 어린 나나리 그리고 야요의 검. 분노한 나나리 족장 네오나리는 야요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나나리와의 전쟁. 야요는 서리아의 평화를 되찾아줄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전쟁 소식이면 좋겠군요. 싱거운 소식이네. 무슨 일이시죠? 지루하지 않게 해줘서 고맙군요. 수많은 호기심으로 거대한 구슬 조각을 처치했습니다.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위험한 때니 평안한 수행 되시길. 무슨 일이시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세요. 잊지 마세요. 오행이 존재하는 한. 벌써 가시게요?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단장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가.
기다리던 바람나리의 거대한 마지막 여고생 눈앞에 있었는데